저는 그러니까 에어컨 딱 끄고, 그러니까 이게 감기인지 뭔지 몰라서 에어컨 끄고, 또 선풍기 끄고 이불 덮고 잤거든요. 네. 밤에 괜찮아졌는데, 이렇게 몸을 약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음식으로 할수 있는 게 양파 같은 거. 양파에 보면은 그 유화알리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혈액순환을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손발 차지잖아요. 근데 손발 좀 따뜻하게 해주고, 몸도 좀 따뜻하게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미나리. 미나리 보면 독특한 향 있잖아요. 되게 맛있는 향. 그 향에 있는 그 성분들이 또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냉방병 피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음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피망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피망. 피망과 양파. 피망, 양파. 피망이 비타민 A랑 C가 되게 많다고 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면역력 높여주는 식품 중에 1위래요, 네, 피망이요. 근데 피망은요, 생으로 먹는 게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뭐, 익혀서? 익혀서, 볶아서 할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저는 볶아 그래도 먹는 게더 좋을까요? 저는 생. 생? 생 아삭아삭한 게난이 맛있더라고요. 질문한 거 자체가 또 이제 구워서. 출제자의 의도를 저는 구워서. 그래도 익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볶아 먹는 게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생으로 먹는 것보다? 네, 더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토마토에 있는 그 리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이게 또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해줘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그럼 된다고. 피망이랑 토마토랑 볶아 먹으면 되겠다. 그 토마토도 볶아서? 그거는 그냥 마음대로.